12. 잠에서 깼을 때는 아직 어두컴컴했다. 잠을 푹 자서 깨어나니 무척 개운했다. 프레드는 벽을 향해 돌아 누운채 아직 자고 있어서 거의 야윈 목덜미만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고 역위 연회색의 어스름한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불을 밝힌 기차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역군의 아나운서의 은은한 목소리가 폐허를 지나 호텔까지 들려왔다. 기차가 둔탁하게 움직여가는 소리도 들려왔다. 호텔 안은 조용했다. 나는 배가 고팠다. 창문을 열어놓고 침대에 다시 누워 기다렸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졌고 계속 아이들 생각이 나면서 그 애들이 보고 싶어졌다. 몇 시쯤 되었는지 알수 없었다. 프레드가 여태 자고 있는 걸로 봐서 아직 6시 반은 안된것 같았다. 프레드는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은 다음 침대 주위를 조용히 돌아다녔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어스름한 가운데 더러운 복도에서 화장실을 찾았다. 그러다가 불도 켜지, 켜져 있지 않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구석에서 마침내 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다.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도 프레드는 아직 자고 있었다. 역시계에 불이 켜진 것이 보였다. 누르스름하게 빛나는 문자판이 보였지만 시간은 읽을 수 없었다. 고층 건물의 꼭대기 희미한 어둠 속에서 글자들이 아주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여러분이 두로기스들을 믿으세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레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다. 뒤를 돌아보니 프레드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눈을 끔뻑거리며 침대에 누워 담배불을 붙이고는 아침 인사를 했다. 잘 잤어? 잘 잤어요? 내가 말했다. 이제 속은 괜찮아졌어? 말짱해요. 아주 좋아졌어요. 내가 말했다. 잘 됐군. 너무 수두를 필요 없어. 그가 말했다. 난 가봐야 해요, 프레드.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같이 아침 안 먹을 거야? 안 먹을래요? 초콜릿 공장의 사이렌이 크게 울리며 귀층을 찢는 경적이 아침 공기를 세 번이나 갈랐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구두끈을 매면서 뒤에서 프레드가 내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것을 느꼈다. 프레드가 손가락으로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이 어제 말한 게 모두 사실이라면 말이야? 그럼 이제 당신을 다시 볼수 없을 것 같은데. 같이 커피라도 마시지 않겠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치마에 지퍼를 올렸고, 블라우스에 단추를 채운 다음 거울 앞으로 가서 머리를 빗었다. 거울을 보지도 않고 머리를 빗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취소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굳게 밀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만 같았다. 브레드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고, 침대 옆에 똑바로 서자, 거울 속에서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가 초췌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낮에 입던 셔츠를 그대로 입고 잤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바지춤을 추길 때에는 무뚝뚝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머리를 빗었다. 지금까지는 그가 정말 우리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젠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심하게 뛰었다가 다시 멎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동작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채 심드렁한 표정으로 엉망으로 구겨진 바지의 단추를 채운 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양말과 구두를 신었다. 그리고 나선 한숨을 쉬며 그대로 서서 두 손으로 이마와 눈썹 위의 머리카락을 쓸어올렸다. 그와 15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지금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고 있는 따분하고 무심한 이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막년이 거울 속을 바라보면서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보았다. 결혼하지 않았으면 멋지게 살았을 것이고 잠에서 깨자마자 잠이 들깬 눈으로 담배값을 집어드는 남편도 없을 것이다. 나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머리를 잘 빗은 다음 창가로 갔다. 날이 더 밝아져서 역 위쪽에는 이제 연한 회색빛이 감돌았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런 생활을 받아들였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런 결혼 없는 생활을 계속해서 소망했다. 성가의 선율이 들려왔다. 그리고 나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 내가 생각하기에 내 품에 안기기를 갈망하지 않았던 남자들과 함께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당신 칫솔 써도 돼? 세면대 앞에서 프레드가 외쳤다. 나는 그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망설이듯 말했다. 네. 갑작스럽게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세상에 세수를 하려면 적어도 셔츠는 벗어야죠.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뭐하러 그래? 그가 말했다. 그는 셔츠에 옷깃을 안으로 집어넣고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과 목둘위와 목을 닦았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식의 그 태도가 나를 화나게 했다. 난 드로기스트 말을 믿게 될 거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믿을만한 치솔를 사게 될 거고 우리 드로기스트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보자고. 프레드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도 농담을 다하네요 당신의 아침에 기분이 그렇게 좋다니 정말 새로워요. 기분이 좋은 건 절대 아니야. 그렇다고 뭐 특별히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아직 아침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신 게 신경 쓰이긴 하지만, 아, 그렇군요. 그냥 당신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해봐요. 그는 내 빗으로 머리를 빗다가 빗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난 당신을 아침 식사에 초대했는데, 당신은 아직 답을 안 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프레드는 다시 몸을 돌리고 계속 머리를 빗더니 이제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다. 신 마르크는 다음 주에나 줄수 있겠어. 아, 그만둬요. 당신 돈을 몽땅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고 싶어. 제발 받아줘. 그가 말했다. 고마워요, 프레드. 나는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아침 먹으려면 지금 가야 해요. 그럼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요. 아, 잘 됐군. 그는 옷깃에 넥타이를 넣어 잡아 메고는 상의를 가지러 침대로 갔다. 돌아갈게. 당신과 아이들에게 꼭 돌아갈게. 그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좋아서 스스로 할 일을 강요 때문에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 브래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다른 생에서 다시 당신을 만나게 되면 좋을 텐데. 그럼 당신이랑 결혼하지 않고 지금처럼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그가 말했다. 나도 방금 그 생각을 했어 나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이제 더 이상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프레드가 재빨리 침대 곁을 돌아와 나를 부둥켜안았다.그가 내 머리 위에 가만히 턱을 대고 있는 동안 그의 말소리가 들려왔다.거기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면 좋을 텐데.내가 거기서 나타난다고 화들짝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아, 프레드 애들 생각 좀 하세요.내가 말했다.생각하고 있어.매일 생각한다니까 키스나 좀 해줘. 나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키스했다. 그는 나를 떼어놓고 내가 외투 입는 것을 거들어 주었다. 그가 옷을 입는 동안 나는 우리 짐을 내 가방에 챙겨 두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게더 행복한 거야.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끔찍한 일이야.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나는 말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화장실 있는 복도의 구석에서는 냄새가 났다. 아래층의 레스토랑은 닫혀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열려있는 문은 하나도 없었다. 브레드는 레스토랑으로 통하는 입구의 커다란 못에 열쇠를 걸어놓았다. 거리는 초콜릿 공장으로 가는 소녀들로 가득 차있었다. 나는 그들의 명랑한 표정을 보고 놀랐다. 소녀들 대부분이 서로 팔짱을 끼고 깔깔대며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간이 식당에 들었을 때 성당의 종소리가 6시 45분이 되었음을 알렸다. 소녀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커피 머신을 작동시키고 있었다. 빈 탁자는 하나뿐이었다. 바보 아이는 날로 가까이 웅크리고 앉아 막대 사탕을 빨고 있었다. 가게 안은 훈했고 연기로 자욱했다. 소녀는 돌아서서 나를 보고는 내게 미소 지으며 아! 하는 소리를 내뱉었다. 소녀는 프레드를 쳐다보고 다시 나를 쳐다본 다음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빈, 탁, 빈 탁자로 달려가 탁자 위를 깨끗이 닦아냈다. 프레드가 커피와 빵과 버터를 주문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소녀가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우리 자리에 접시를 가지러니 놓느라 소녀의 귀가 약간 밝아졌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계속 아이들 생각이 났고 그래서 식사를 즐기지 못했다. 브레드도 마음이 불안한 모양이었다. 내가 그를 쳐다보지 않을 때도 그는 소녀를 거의 쳐다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려고 했다. 그러다 내가 그를 바라보면 번번이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많은 사람들이 가게로 들어왔다. 소녀는 빵, 소세지, 우유를 내주고는 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세며 계산을 치렀다.때때로 소녀는 내게 양해를 구하려는 것처럼 내 쪽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그것은 그녀가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한 무언가에 대한 양해였다.소녀는 조금 조용해지면 바보 아이에게 가서 입을 닦아주었고 그 이름을 나중막이 불러주었다.나는 소녀가 아이에 대해 들려준 말을 전부 생각해 보았다.그러다 깜짝 놀랐다. 어제 내가 구했던 신부가 불쑥 가게로 들어왔던 것이다. 신부는 소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돈을 내고, 소녀가 카운터 위로 건네준 붉은 담뱃갑을 받아 들었다. 들었다. 푸레드도 호기심에 사서 그를 지켜보았다. 신부는 담뱃갑을 뜯으며 무심히 술집을 들러 둘러보았는데,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미소를 거두고 검은 외투 주머니에 담배를 집어넣고는 나에게 오려고 하다가 얼굴을 붉히며 다시 뒤로 물러났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내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신부가 말했다. 그는 당황해하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벌써 당신 집에 들렀다 왔어요? 아니 무슨 일로요? 나는 물었다.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는. 성냥불을 붙이며 작게 말했다. 당신은 면죄받았어요. 그게 맞아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집은 어떻던가요? 내가 말했다. 중년 부인 한 분이랑만 얘기를 나눴어요. 당신 어머니신가요? 제 어머니요. 나는 깜짝 놀라 반문했다. 언제 한번절 찾아오세요? 신부는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탁자로 돌아가지만 프레드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무척 괴로운, 그는 무척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그의 팔에 손을 넘고 조용히 말했다. 가봐야겠어요, 프레드. 아직은 안 돼. 당신과 할 얘기가 있어. 여기서는 안 돼요. 나중에 해요. 아니, 밤새도록 시간이 있었잖아요. 돌아갈게. 곧. 여기 이 돈을 애들한테 갖다 줘. 약속했거든. 애들한테 뭘좀 사다 줘. 애들이 좋아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말이야. 그는 일마르크를 올려놓았다. 나는 돈을 집어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한테도 줄게. 내가 빚진 돈. 아, 프레드, 그 돈은 안 줘도 돼요. 아니야.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 혹시 내가 당신이랑 전화해 줘요. 나는 나지마가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하면 올 거야. 프레드가 물었다. 커피 한 잔이랑 케이크 세개값 잊지 말고 내요. 아니죠. 당신 정말 갈 거야. 가야 해요. 프레드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는 그대로 앉아 그가 카운터 옆에 서서 기다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계산을 하자 소녀는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프레드와 함께 문 쪽으로 갔다. 또 오세요? 소녀가 소리쳤다. 나는 네! 하고 대답하면서 다 빨아먹은 막대 사탕을 입에 문지 웅크리고 앉아 있는 바보 아이를 힐껏 쳐다보았다. 프레드는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한마디도더 주고받지 않았고 버스가 오자 재빨리 키스했다. 전에도 자주 그랬듯이 그는 증거장에 그대로 서 있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우울한 표정으로 뒤돌아 보지도 않고 역적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나는 한동안 바라보았다. 집으로 통하는 지저분한 계단을 오르는 동안 무한히 오랫동안 집을 비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을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집안은 어수선했다. 물주전자에서 씩씩거리는 소리가 났고 라디오에서는 사무적이고도 명랑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2층에서는 메제비치가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야단을 치고 있었다. 우리 집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초인종을 세번 누르고 기다렸다. 벨르만이 문을 열었고 마침내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세 아이들 모두의 소리가. 나는 벨르만에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를 지나쳐 아이들을 보러 방으로 달려갔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으로 아이들은 탁자 주위에 얌전히 앉아있었다. 내가 방에 들어가자 아이들은 말도 웃음도 멈추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고 내 가슴은 조여드는 듯했다. 순간 들어 겁이 났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 큰애 둘이 일어나더니 나를 끼 안았다. 나는 아기를 팔에 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내 뺨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벨르마는 벌써 외투를 걸치고 손에 모자를 들고 있었다. 애들이 말을 잘 듣는가요? 내가 물었다. 네. 그가 대답했다. 아주 얌전했어요. 아이들은 그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잠깐만 기다려요. 나는 아기를 의자에 앉히고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는 벨르만을 데리고 복도로 나갔다. 프랑케 부인의 모자와 프랑케 씨의 두건이 옷걸이에 걸려있는 게 보였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호프 부인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머리에 고대 종이를 말고 겨드랑이 밑에는 화보 잡지를 끼고 있었다. 나는 부인이 방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벨르만을 쳐다보며 말했다. 14 마르크지요? 15 마르크인데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미소지었다. 내가 15 마르크를 주며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자 그는 아별 말씀을요 라고 말한 다방 안으로 또한번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소리쳤다. 자 있어 얘들아. 그러자 아이들이 소리쳤다. 안녕히 가세요. 나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모두 껴안으며 아이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이들 얼굴에서는 내 불안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낌새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아이들이 학교에 가져갈 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클레멘스와 카를라는 자기들이 정리 상자를 뒤적이고 있었다. 카를라는 낮에는 접어서 천장에 걸어두는 미군 야전 침대에서 자고 클레멘스는 이미 오래전에 너무 작아져 그 애에게는 맞지 않는 낡은 플러시 소파에서 잔다. 이 플러시 소파는 길고 보드란 털이 있는 비단 또는 무명 옷감으로 벨벳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있네요 벨루시 소파에 쓰단다. 벨르마는 거기다 이부자리까지 퍼여주었다. 얘들아 나는 입을 열었다. 아빠가 안부 전해달라 하셨어. 너희들한테 주라고 돈도 주셨어.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를라는 내 옆으로 와서 버터 빵 봉지를 받아갔다. 나는 카를라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프레드처럼 검은 머리칼과 갑자기 초점을 잃는 눈을 갖고 있었다. 아기는 조그만 의자에서 놀다가 내가 있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리는 듯 가끔 내 쪽을 쳐다보았고, 그러고는 하던 놀이를 계속했다. "너희들 기도는 했니?" "네, 가릴라가 말했다." "아빠는 곧 돌아오실 거야." 나는 말했다. 아이들이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아이들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옆에 의자에 앉아 교과서를 넘기며 내키지 않은 표정으로 우유를 마시고 있는 가릴라를 바라보았다. 카를 나는 갑자기 나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아픈 게 아니에요. 아직 공부를 가르쳐 주거든요. 나는 고개를 돌리고 소파에 쭈그리고 앉아 지도책을 보고 있는 클레멘스를 바라보았다. 그 애가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짝 바이잼이 얘기해 줬어요. 나는 그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지 않아도 되는 병도 있어. 내가 말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책가방을 메고 나갔고 나는 복도로 나가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애들은 책의 무게에 눌려 어깨를 약간 구부리고, 회색빛 거리로 천천히 사라졌다. 서름이 나를 덮쳤다. 책가방을 등에 메고 책의 무게에 눌려 어깨를 약간 구부리고, 거리로 사라져 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저 위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만 보였다. 뜨개질 뿐이나 칼을 대죄의 3학년들을 생각하며 걸어가는 금발머리를 따 내린 어린 소녀의 모습이다. 내가 안으로 돌아올 때 프랭크 부인이 옷 끄는 곳의 거울 앞에 서서 모자에 달린 보라색 베일을 매만지고 있었다. 8시 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나에게 인사하며 다가와 어두운 복도에 서 있는 내 앞에서 미소 지으며 방으로 되돌아가리는 나를 붙들어 세웠다. 누가 그러던데? 부인이 다정하게 물었다. 이제 남편이 아주 당신 곁을 떠났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나는 나지막게 말했다. 그는 내 곁을 떠났어요. 어떤 증오도 느껴지지 않아 나는 놀랐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죠? 부인이 귀여운 목에 베일을 묶으며 말했다. 주인은 지주, 지죽은 듯 고요했다. 방 안에서는 아기가 블록 조각이 되고 알수 없는 말을 조용히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라디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들려왔는데 조용한 가운데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7시 39분입니다. 매력적인 아내 곁을 떠나야 할 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은 불어의, 불어는 폴카 작곡가 월터 불허, 음악가네요. 불어의 명랑한 아침 행진곡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아침 음악을 들었고, 사무적이고도 명랑한 그 소리는 나를 채찍질하는 듯 했다. 프랑케 부인은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꼼짝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광채를 바라는 부인의 끔찍한 눈초리를 보며, 언제나 들었던 허스키한 목소리의 흑인 연가가 그리워졌다. 딱한번 듣고 그 이후로 다시는 들을 수 없었던 흐스키한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프랭크 부인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하고 그녀를 옆으로 밀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기를 팔에 안고 꼭부득히 안았다. 미사를 보러 가는 프랭크 부인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장입니다. 13. 참 무겁네요, 소설이. 예, 13. 버스는 늘 같은 곳에 정차한다. 버스가 정차 하는 길의 움푹한 곳이 비좁아 버스는 멈출 때마다 들컹거리고그 바람에 나는 졸다 깨곤 한다. 나는 일어나 버스에서 내린다. 거리를 걷는 다음 쇼윈도, 철물점 쇼윈도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본다. 각종 크기의 사다리 있음, 청계당 3, 청계당 산마르크 20편이 몇 시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굳이 건물 꼭대기의 시계를 볼 필요는 없다. 버스는 언제나 정확히 8시 4분 전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시계가 8시를 가리키거나 벌써 8시를 지났다면 나는 시계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버스가 시계보다 더 정확하니 말이다. 아침마다 나는 이 간판 앞에 잠시 서 있고는 한다. 각종 크기의 사다리 있음. 청계당. 3마르크 2 0편이히 계단 옆에는 3층짜리 사다리가 세워져 있고 사다리 옆에는 여름의 초입부터 마분지나 밀랍으로 만든 커다란 금발 여인이 누워 쉬고 있는 접이식 의자가 놓여 있다. 나는 그 쇼윈도 인형을 무엇으로 만드는지 알지 못한다. 선글라스를 낀 여인은 나의 휴가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을 읽고 있다. 저자의 이름은 수족관 위에 비스듬히 놓인 정원 장식용 난쟁이 인형의 수염에 가려 읽을 수가 없다. 커피 분쇄기, 탈수기와 사다리 사이에 놓인 금, 커다란 금발 인형은 벌써 석달 전부터 나의 휴가라는 소설을 읽고 있다. 하지만 오늘 버스에서 내린 나는 각종 크기의 사다리 있음 청계당, 음, 이 청계는 1층, 2층 그 말입니다. 청계당 3마르크 20페니라는 간판이 치워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여름 내내 그곳의 접이식 의자에 누워 나의 휴가라는 소설을 읽고 있던 그 여인은 이제 스키화의 목도리를 나부끼며 푸른색 운동복을 입고 서 있었다.그녀 옆에는 광고판이 놓여 있었다.겨울 스포츠 미리 생각하세요.나는 겨울 스포츠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고 벨리오르 벨리오르는 이 가스파르 발타자르와 함께 동방박사 중한 명입니다.아 세 사람의 동방박사 중한 명이네요.음 아, 멜리오르가로 가서 사무실 왼쪽에 있는 가게에서 담배를 다섯 개비산 다음 복도를 따라 수위실 쪽으로 갔다. 수위가 나에게, 나에게 인사했다. 그는 이 건물에 있는 내네 친구들 중 하나로 가끔 내가 있는 위층의 사무실을 올라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최신 소문을 들려주곤 한다. 나는 수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수류 가방을 들고 재빨리 계단을 오르는 성직자 몇 사람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 교환실 문을 열었고. 외투와 모자를 걸고 탁자 위에 담배를 집어 던진 다음 그 옆에 흩어진 돈을 모아놓은 후 전화선을 연결시키고 자리에 앉았다.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부드러운 기계음이 귀에 들린다.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번호를 두번 돌려서 붉은, 별이 켜진, 붉은 불이 켜지면 나는 교환실입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연결시켜준다. 탁자 위에 놓인 돈을 세어보니 1마르크 20페니에 이었다. 나는 수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위가 전화를 받아 나는 그에게 인사했다. 보건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문 왔나요? 내가 묻자 그가 대답했다. 아직 안 왔어요. 오면 가져다 드릴게요. 무슨 특별한 일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따 봐요. 그러죠. 8시 반이면 사무소장 브레스겐 씨가 고위 성직자의 방에서 신부들의 동량에 관해 일일 보고를 한다. 모두가 그 방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데? 사제직에서 행정직으로 발령받아 이곳에 고용된 신부들도 예외는 아니다. 브레스겐 씨는 부탁합니다라거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법이 없다. 그의 전화를 받을 때 나는 약간의 전율을 느낀다.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주교실. 브레스겐 씨가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벨트리, 지크, 보좌신부 후엘은 병가 중 보좌신부 조대는 지금까지 무단결근입니다. 조대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주교님. 조대는 이름이 나오면 줄곧 듣게 되는 한숨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고, 첫 번째 통화가 끝났다. 9시가 되어서야 일상적인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한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 외부로 거는 전화, 내가 연결해야 하는 장거리 전화, 가끔씩 스위치를 켜고 대화를 엿들어 보면, 여기서도 의위수가 보통 150개를 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조심하라는 말이다. 이 단어가 번번이 나타나 전반적인 대화를 지배한다. 좌익신문이 SE의 연설을 공격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익신문이 SE의 연설을 박살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기독교 언론이 SE의 연설을 칭찬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대니 무단결근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볼츠가 11시에 아련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SE란 자연의 에미넨처 즉, 주교의 약자이다. 이혼소송 조중관들은 서로 전문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전화 통화에서도 라틴으로 말한다. 나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들의 대화에 늘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목소리는 진지하지만 그들이 라틴으로 농담을 하며 웃는 소리를 들으면 이상한 기분이 든다. 특이한 것은 그들 중에서 사제 두 명, 퓨처 신부와 재력의 주교만이 내게 호감을 보인다는 것이다. 11시에는 침무 신부가 주교의 비서에게 전화했다. 드로기스트들의 몰상 시간 행동에 대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헤로니무스 축제 행렬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면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로부터 5분 후 주교의 총석이가 응답 전화를 걸었다. 각하는 사적인 차원에서 항의하실 겁니다. 신부님의 사촌이 드로기스트 조합 회장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월초의 아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신부 신부는 그 직후 바이너 신부를 찾았다. 이곳 교구에서 여섯 명이 이적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지요? 두 사람은 사 점, 세 사람은 삼, 한 사람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후쿠만입니다 나도 압니다. 훌륭한 가문이지요. 어제는 어땠나요? 끔찍했죠.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 계속 될 겁니다. 싸움은. 샐러드에 다시 식초를 뿌렸으니까요. 그럼 당신은? 몇달 전부터 분명히 레몬을 주장해왔지요. 식초는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배우야 누가 있는 것 같나요? W. 친무 신부 신부가 말했다. W가 분명합니다. 고약하게 돼서요 끔찍한 일이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합시다. 그래요. 나중에요. 이렇게 해서 나는 분명 식주방, 식초방울로 벌어질 싸움에 곧 말려들지도 모른다. 11시 15분경, 재력의 신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보건의 씨, 시내에 한번 다녀올 생각이 있나요? 자리를 비울 수 없는데요, 신부님. 30분간 교대해드리죠. 은행에만 다녀오면 됩니다. 물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말이죠. 가끔 밖으로 나가고 싶은 때도 있으니까요. 누구하고 교대를 하게 되죠? 한케 양입니다. 내 비서는 자리에 없고 황태양은 허리가 아파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 주시겠어요? 네. 내가 말했다. 자 그럼 황태양이 가면 바로 여기로 오세요. 황태양은 금방 왔다. 나는 그녀가 몸을 이상하게 흔들며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약간 놀라곤 한다. 내가 밖에 나가야 할 때는 언제나 그녀와 교대한다. 치과에 가거나 물건을 구입해야 할 때면 재력의 신부는 기분 전환을 하도록 내게 일을 맡긴다. 한태양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피부가 검다. 그녀는 스무살 때던 3년 전에 허리를 다쳤다.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녀의 얼굴은 섬세하고 부드럽다. 그녀는 보라색 꽉꽃을 내 방으로 가져와 창가의 화병에 꽂은 뒤에야 비로소 내게 손을 내밀었다. 가보세요. 한태양이 말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좋아요. 나는 대답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외투를 입었다. 보그넛 씨.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술 취한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친머 씨가 그 얘기를 꺼낼까 봐서요. 아셔야 할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내가 말했다. 술 마시면 안 되겠어요? 알고 있어요. 부인은, 부인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외투의 단추를 채우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 이야기해 주세요. 사람들이 내 아내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사람들이 다시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던데요? 망할. 내 아내도 겨우 어제 한 일을. 내가 말했다. 비밀정보기관에서 당신 부인에 대해 알게 됐대요. 한쾌양 무슨 소리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통화를 받아 연결시키고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 당신 부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 당신이 부인과 제법 오랫동안 헤어져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는 얘기들이네요. 자제발제말 제말 들어보세요. 전 조심하시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친머씨, 브리스겐씨, 헤이트양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도 당신은 회사에 친구들도 있고 적보다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 말을 믿으세요. 특히 성직자들은 거의 모두 당신을 좋아해요. 황태양이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비슷한 타입이라서 그런가 봐요. 당신만 술꾼인 건 아니니까요. 나는 소리내 웃었다. 한 가지만 더 말해주세요. 침버시를 식초방울로 서서히 살해하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모르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웃었다. 정말 모릅니다. 맙소사, 주교 관할 교구의 절반이 그일 때문에 배꼽을 잡고 있어요. 근데 소문의 중심에 있는 당신이 모르고 있다니. 놀랍네요. 부퍼시 수도원장인 부퍼시에게 성모의 푸른 외투, 수도원의 주방장으로 일하는 누이가 있어요? 더 이야기해야 할까요?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말했다. 침무시는부푸시가 주교가 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일 때문에 침무시가 나타나기만 하면 성모의 푸른 외투 수도원의, 수도원의 부엌에선 어느 구석에 숨겨져 있던 5 0페이짜리 싸구려 식초를 사용한대요. 이젠 가보세요. 제력의 신부가 기다리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한케양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늘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그는 녀 무거운 문제를 가볍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극히 그 은짜는 소문 조차 그녀에게는 함께 어울리기 좋은 재미난 사교 게임의 소재가 된다. 재력의 신부의 방으로 통하는 희게 회칠한 통로 벽에는 바로 그 조각품들이 붙박혀 있다. 신부는 책상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젊고 나보다 몇살 아래인데 혼인법의 군의자로 통한다. 안녕하세요, 보그너 씨. 신부가 말했다. 나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그에게로 갔다. 재력의 신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신부는 돈을 꾼 다음 날에 다시 만나면 그 돈에 대한 것은 잊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특이한 재주를 갖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의 방은 파괴되지 않고 남은 몇 개의 방중 하나다. 방에서 가장 볼 만한 것은 구석에 있는 바로크식 파이앙스 난로다. 이 파이앙스 난로는 주석을 함유한 불투명 유약을 발라 장식을 그렸는 독이 음, 난로네요. 미술 기념물 소책자에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그날로는 선제후가 겨울에 더 작은 성에 가서 머무는 바람에 특이하게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력의 신부는 대체 수표 몇 장과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62 마르크 그리고 80 페니, 페니입니다. 이 현금과 수표를 우리 계좌에 입금해 주세요. 계좌번호는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해방되면 좋겠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비치 씨가 모레 돌아오면 이런 자질구려한 이런 그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신부는 아주 침착해 보이는 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그는 정말로 내게 충고를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내 배우에 흥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신부의 얼굴에서는 자비롭고 현명한 면모가 엿보인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는 그러질 않는다. 가끔 어떤 지저분한 신부와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는 그에게 고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청결하거나 청결함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자비롭다고 느껴지는 재력의 신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흰색의 옷깃, 보라색 테두리로 수단위를 장식한 그말숙함이 그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가로막는다. 나는 현금과 수표를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다시 고개를 들어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크고 침착한 눈을 들여다보았다. 들여다보았다. 나는 신부가 나를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기 입으로는 걸, 결코 그의 얘기를 꺼내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조용히 미소짓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시선을 견뎠다. 그러다 오래전부터 신부에게 한번 묻고 싶은 물음을 불쑥 내뱉었다. 신부님, 신부님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나는 신부의 멋지고 깨끗한 얼굴을 찬찬히 눈에 새기며 바라보았고, 신부는 변함없는 얼굴로 차분히 대답했다. 네. 그리고 당신은 나는 계속 말하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중단시키고 손을 쳐들며 차분히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물어보려고 하는 모든 것을 믿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 옷을 벗어던지고 이혼 변호사가 되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내버릴 겁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커다란 서류더미를 가리켰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같은 것을 믿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서류더미를 불태워버릴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내가 말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신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물을 권리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내게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내가 말했다.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입을 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느 날 제가 입을 열 겁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수위한테서 신문을 받아온 후 건물 입구 앞에서 가진 돈을 또 한번 세어보고는 천천히 어슬렁거리며 시내로 향했다. 나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 아이들이며 캣테 그리고 재력의 신부와 한께 양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까지. 그들은 모두 옳고 나는 틀렸다. 하지만 그들 중에 내가 아이들과 케테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런 점에서는 케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가 옳고 다른 모두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순간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 모두는 멋지게 말을 할줄 알지만 나는 은울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나는 커피를 한잔 마시며 신문을 읽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았다. 거리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귀에 잘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바나나를 사라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본네베르크의 쇼윈도 앞에 멈춰 서서 보험 가을용 외투와 언제나 내게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는 쇼윈도 인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외투 안 주머니에든 수표를 꺼내 세어보고 현금이든 봉투를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눈길이 본네베르크의 쇼윈도를 가르는 통로에서 멈추었다. 어떤 여자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감동받은 동시에 흥분한 것이다. 그 여자는 그리 젊지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의 다리와 초록색 치마 초라한 갈색 재킷, 초록색 모자를 보았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부드럽고 슬픈 옆모습을 보았다. 그러자 얼마 동안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일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두 개의 유리벽 사이로 보이는 그녀는 옷을 바라보면서도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고, 그 여자의 옆모습을 계속 바라보았고, 뿌연듯 그녀가 캣테라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는 내게 다시 낯설게 여겨졌고, 잠시 동안 의심스러운 생각이 엄습하면서 내 몸은 뜨거워졌다.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그런데 그녀가 막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나는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유리 벽이 없는 곳에서 보니 그녀는 정말 케테였다.그녀는 케테였지만 내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케테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그녀의 뒤를 따라 그리로 접어드는 동안 그녀 어제 밤새도록 함께 있었고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내 아내는 여전히 내게 낯선 동시에 때또 무척 낯 있게 생각되었다.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르겠군. 나는 생각했다. 쾌태가 어떤 가게로 들어가자 깜짝 놀란 나는 어느 채소술의 옆에 멈춰 서서 가게 입구를 쳐다보았다. 저 멀리 내 뒤쪽의 저승에서 나에게 소리치는 것처럼 바로 내 옆에 서 있는 남자가 소리쳤다. 양배추 사세요, 양배추. 두 개의 일마르크입니다. 부질없는 생각이긴 했지만 가게로 들어간 케테가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게 입구를 쳐다보았고 마분지로 만든 자바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커피 잔을 이 앞에 갖다 댄채 희죽 웃고 있었다. 양배추 사세요, 양배추 두 개에 일마르크입니다. 채소장수의 목소리는 깊은 동굴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아주 많은 생각을 했지만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알수 없었다. 다시 케테가 가게에서 나왔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리 내 가로 들어가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잠시 그녀의 모습을 놓쳐 겁이 났지만 다음 순간 그녀가 장난감 가게의 쇼윈도 앞에서 발길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슬픈 옆모습을 다시 볼수 있었다. 오랜 세월 밤마다 내 옆에 누워 있었던 그녀의 모습도 나는 4시간 전에 그녀를 보았지만 조금 전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페테가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재빨리 최소 장소의 가게 뒤로 몸을 숨기고 그녀를 지켜보았다.그녀는 시장 바구니를 들여다보고 쪽지 한 장을 꺼내 찬찬히 살펴보았다.내 옆에 서서 남자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신사 여러분, 여러분이 50년 동안 면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그러면 여러분의 피부는 하지만 케테는 계속 끓었고 나는 남자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다.나는 아내의 뒤를 따라 아내와 마음 걸음쯤 간격을 두고 빌도노 광장에서 교차하는 전차 슬로를 건넜다. 케테는 어느 여자 꽃장수의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녀의 손을 자세히 보았다. 그 손을 잡고 십년 넘게 계속 잠을 자고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잠자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무엇이 그 손과 나를 연결시켜 주었었다. 우리에게는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다. 케테는 크다랗고 노란 마그리트를 샀고 흰 마그리트도 샀다. 조금 전만 해도 아주 빨리 걷던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속 걸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었다. 그녀는 늘 말하곤 했다. 우리 애들이 한 번도 놀아보지 못한 들판에서 피는 꽃을 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앞뒤로 걸으면서 둘다 아이들 생각을 했다. 나에게는 그녀를 따라잡아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주위의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마이크에 대고 외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몹시 은은하게 내 귀에 울려왔다.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드로키스테 전시회로 가는 임시 열차 H선이 출발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임시 열차 H선이 나는 캐테리에서 회색 물결 속을 통과하듯 헤엄쳐 갔지만 심장의 고동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캐테가 수도원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가죽으로 쌓은 문이 닫히자 나는 또 다시 두려워졌다. 이때서야 비로소 나는 수위실을 지나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불붙인 담배가 아직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담배를 내던지고 성당문을 열자 오르간 변조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광장을 지나 되돌아가 어느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캐테가 버스에 오르던 아침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려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 끝없는 강물 속에서 길을 잃고 허적거리며 헤엄쳐가는 느낌이었고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오직 캐테가 나와야 할 성당의 검은 문뿐이었다. 정말 그녀가 나왔을 때 나는 그녀가 캐테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더 빨리 걸었고 가방 위에 줄기가 긴 커다란 꽃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가 빌도는 광장을 지나 거리내가로 급히 되돌아가는 동안 나는 그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꽃들이 흔들렸고 나는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약간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녀가 본네베르크의 쇼인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자 나는 재빨리 통로로 몸을 피해 방금 내가 서 있던 곳에 서 있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부드럽고 슬픈 옆모습을 보았고 그녀가 봄과 알룡 남자 외투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안팎으로 여닫는 상점의 커다란 문이 열릴 때마다 안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다. 외투, 본네베르크에서 모자, 본네베르크에서 화장품, 본네베르크에서 외투든 재킷이든 모자든 본네베르크에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캐트는 몸을 돌려 거리를 가로지르더니 레모네이드 가게 앞에 멈춰 섰다. 그녀가 카운트위로 돈을 내밀고 그스름 돈을 받아 지갑에 넣을 때 그녀의 조그만 손이 보였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작은 동작이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을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는 레모네이드를 유리잔에 따라 마셨고 안에서는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외투, 본네베르크에서 모자, 본네베르크에서, 화장품, 본네베르크에서, 외투든 재끼치든 모자든 본네베르크에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녀는 병과 유리잔을 천천히 밀어주고는 오른손에 꽃을 들고 다시 그곳을 나섰다 수도 없이 껴안은 아내였지만 내가 알아보지 못한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고 불안해하는 것만 같았으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혔으며 그녀의 모자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 아파했다. 그녀가 게르스텐가의 12분 버스 정류장에 멈춰 서서 나는 정거장 맞은편의 조그만 술집으로 재빨리 뛰어들었다. 화주요, 나는 둥글고 불그레한 주인의 얼굴을 향해 말했다. 큰 걸로요? 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바깥에서 12분 버스가 도착하는 것을, 개태가 차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금배 주인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화주를 단분에 꿀꺽 들이마셨다. 한잔더 드릴까요? 주인이 나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됐습니다. 얼마지요? 내가 말했다. 80페니입니다. 나는 그의 손에 1마르크를 올려주었고 그는 여전히 나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동전 두 개를 내 손에 천천히 쥐어주었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게레스텐 가로 접어들어 몰트케 광장을 지나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이에 사무실로 향하는 길로 천천히 되돌아왔다. 수위실을 지나 희게 회칠한 복도에 들어서 복도로 들어서가서는 바로 거식 조각상들을 지나 재력의 신부의 방문을 놓고했다 방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재력의 신부의 책상에 앉아 서류의 뭉치를 바라보았다. 전화벨이 울려도 그냥 무시해 버렸다. 복도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전화벨 소리가 격렬하게 울렸으나 뒤에서 신부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야 나는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아니 보그넷이 벌써 돌아왔어요? 이렇게 빨리? 빨리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네, 20분도 안 걸렸어요. 신부는 웃으면서 말한 다음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알게 되어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얼굴을 보고 그가 먼저 돈 생각을 한다는 걸알수 있었다. 신부는 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그의 얼굴에 그런 표정이 드러나 있었다보그어씨 그가 마지막에 말했다.어디 아픈가요?아니면 술에 취했나요?나는 주머니에서 수표와 현금이던 봉투를 꺼내 전부 신부 앞에 내놓았다.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확인도 하지 않고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보그어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아닙니다.아무 일도 없었어요.내가 말했다.몸이 불편한가요?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재릴계 신부의 깨끗한 얼굴 뒤로 또다시 모든 것이 보였다. 내 안에 캣테의 모습이 보였으며 누군가가 외투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캣테의 모습. 그려내가 전체 캣테의 초라한 갈색 재킷이 보였고 누군가가 드로기스트 전시회로 향하는 임시열차 H선이 있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성당의 검은 문과 내 아이들의 무덤에 쓰려고 산 줄기가 긴 노란 마그리트가 보였다. 누군가가 양배추하고 외쳤다. 이 모든 것이 다시 보이고 들렸으며 신부의 얼굴 속에서 캐태의 슬프고도 부드러운 옆모습이 보였다. 신부가 내 앞을 떠났을 때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파이앙스 난로의 하얀 벽 위로 번쩍이는 이 앞에 커피잔을 갖다 댄 마분지로 만든 자바인이 보였다. 차좀 불러줘요. 신부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지금 바로 차한대 불러줘요. 그제야 다시 그의 얼굴이 보였고, 손에 진 돈의 감촉이 느껴졌다. 내 손에는 번쩍거리는 오마르크 동전이 지워져 있었다. 신부가 나를 보며 말했다. 집에 가봐야겠어요. 네, 나는 말했다. 집에 가봐야지요. 예, 이렇게 해서 소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이, 정말 참, 내용이 너무 무겁네요. 음. 글쎄 말이에요. 음.